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승진과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4년 6월 4일에 치러진 6월 평가원모의고사 지구과학2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해설은 조금 이따가고요. 일단 총평 그리고 학습 방향 먼저 잡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문제가 대체로 많이 쉽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으로 수능이 출제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면 큰일 난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쉬운 문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안 돼. 절대. 좋아. 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차근차근 설명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웠어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고 진짜 역대로 이렇게 쉽게 문제가 출제돼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쉽게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좋아. 근데 재밌는 건 지난해도 2024년도에도 6월 모평, 9월 모평은 비슷하게 쉽게 나왔어요. 깜짝 놀랄 만큼. 근데 6월, 9월은 쉽게 나왔는데 막상 수능은 그 정도로 쉽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내용에 약간 빈틈이 있다. 또는 개념을 어설프게 공부했다. 그러면 조금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수능에는 변별력 있게 출제되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따라서 이번도 올해도 마찬가지야. 6월, 9월도 물론 조금 쉽게 출제될 수도 있어. 물론 6월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9월엔 후반부 진도가 추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난이도 조절이 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설령 9월 달에도 쉽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수능 난이도는 그 정도로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그에 걸맞는 준비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번 해설 강의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제가 이렇게 문제가 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모든 수험생들이 이 문제들을 정말 쉽게 다 풀어서 다 만점을 받은 건 아닐 거거든요. 그치? 본인은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자꾸 쉽다 쉽다 그러면 듣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납니다. 자, 그럼 원인 분석을 해야죠. 근데 분명히 둘 중 하나야. 점수가 안 나온 분들은 첫 번째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다. 아예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개념 학습이 아예 안 됐거나 공부를 했다가 까먹었거나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말씀의 전제는 기본적인 학습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좀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의 설명인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그래서 문제들이 그냥 기본적인 수준의 개념 학습 그리고 기본적인 수준의 기출문제 풀이 정도까지만 되어 있다 할 때 그냥 아주 편안하게 풀리는 수준으로 사실은 출제가 된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이거 나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아예 공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익숙한데? 이거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건 공부했었는데 까먹은 거예요. 알겠지? 워낙에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때 생각보다 내용이 빠르게 증발돼서 날아가 버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복학습이 매우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과정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개념 기출분석이 차근차근 충실하게 수행되어 있고 반복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땐 이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 어렵다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구성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아. 생소한 자료 있으면 뭐해? 자료 형태는 원래 매번 새롭게 재구성되고 그래요. 하지만 문제 풀 때 적용되는 개념 원리는 다 똑같아. 알겠지? 이전에 물어보지 않았던 처음 나오는 암기 요소가 여기에 질문되어진 것도 없어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다라고 했을 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험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중요한 건 뭐 전범위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의 등급컷 또는 뭐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의미 두지 마시고 점수가 안 났다 그러면 그냥 공부했다가 까먹었거나 아직 공부 안 한 거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5단원까지만 출제됐기 때문에 6단원, 7단원 출제가 안 됐죠? 오케이.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쪽 단원이 추가가 되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난이도 조절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게요. 9월 달에도 쉽게 나왔을지라도 수능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 놓으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과거 기출 문제를 풀때 필요한 개념 원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어떤 상황에서건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지? 이미 재작년까지의 수능에서 이미 충분한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소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기출분석, 개념학습까지만 충실히 이뤄낸다 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앞으로는 뭐 지금 이 점수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는 만큼 올라가. 그리고 이거 잘 나왔다고 해서,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항상 기준점을 좀 높여서 좀 빡빡하게 공부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그래.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들 차근차근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전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5단원까지의 대략적인 복습을 같이 공부하는, 복습을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 강의가 업로드 되면 며칠 내로 그 전체 문항 분석 해설지가 메가스터디 저의 페이지에 있는 학습 자료실에 업로드가 될 거고요. 우리 오지 지구과 카페 학습 자료실에도 해설지 분석 자료가 업로드가 될 테니까 그것도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고 펼쳐놓고 강의 같이 잘 따라 들어주시면 아주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총평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